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람 지금 마음을 제대로 못 잡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주님이 답답한 나머지 뭐 용군을 통해서 오셨는데 사면초가라는 거 아세요? 네. 여기 가면은 포위 사거리가 뭐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가운데 기주님이 그 가운데 서 있으면은 네 방향으로 큰 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갈 곳이 없다는 말이죠. 이해 가세요? 네. 남들은 다 가는 길이 나는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기준님 운세가 그러세요. 첫 번째로 운세가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의 운세 플러스 아이들까지.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주라는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들은 성주인데 그 7세에 들어옵니다. 뒷자리가. 네. 57살 때. 네. 근데 기준님네는 빨리 들어와서 56살부터 그 남편분한테는 성준이 들어온 거고, 우리 기준님한테는 대운이 그때 들어온 건데, 거기에다 또 큰아들도 그때 성준 또 대운이 또 들어왔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네 식구 중에 세 명이 치고 넘쳐버린 거죠. 이해 가세요? 우리가 기준님이나 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년치 운 갖고 삽니다. 근데 이 운도 다 못 써요, 실은요. 근데 이 운 1년치 그릇에 엄마 아빠한테 10년치, 아니 4년짜리 환갑까지 쓸 수 있는 운이 4년짜리가 운이 들어왔고요. 아이한테는 10년의 운, 37까지 아이가 27에서부터 37까지 쓸 수 있는 10년의 운이 들어왔는데 다 그 운이란 자체가 왔는지도 모르고 운이라는 걸 어떻게 또 받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틀리시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기륭화복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안 좋을 때는 뭘 미리 우리네들이 하면은 비방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피해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오롯이 그냥 네 식구 중에 세 식구가 다 운이라는 거는 안 받고 없어지면은 그게 운이 아니라 악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지금 돈이 꼴랑꼴랑 나가야 되고요. 그래도 먹고는 사실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풀리는 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되는 노릇이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운세가 앞으로 2년 정도 더 그렇죠. 운으로 인해서 2년 정도 더 조금 힘드신 케이스고 그냥 띠로만 본다 그러면 토끼 띠면 내년에 괜찮긴 해요. 근데 또 9수전에 또 모가지가 딱 걸리죠. 그냥 이거는 뭐 역학이고 명리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일이 몇 월이세요? 음력 6월이요. 고집 은근히 본인이 센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차가운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거는? 글쎄요 고집 엄마 강한 엄마고 강한 아내세요. 근데 그 강함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땐 본인을 현모양처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래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 가세요? 남들 보는 눈에는 좋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등질도 좀 더럽고요. 제가요? 내가 그러겠어요? 궁금한 거 모르세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아빠랑 헤어지게 되면 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뭐 이렇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저한테 지금도 있지 않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솔직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일단 기준님의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 뭐 애인 아마 가정생활을 하시면서도 네. 그런 거 있죠. 가정은 가정대로 이루시면서 친구나 애인이 분명히 계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혼을 해서 하는 그런 건 말이에요. 그렇지 말아요. 네? 그냥 편하게 사세요. 아 결혼하지 말고? 욕심을 내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져봤잖아요. 또 갖지 마세요.
그걸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엄마의 이미지, 딸의 이미지, 형제의 이미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손실이 올 겁니다. 그거를 갖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굳이 찾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법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되게 그거 그런 거 있죠. 본인은 굉장히 남 상대를 갖다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의외로 본인 같은 분이 의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본인은 아닌데 암암리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전화를 해서 점심을 먹었다. 누구랑 먹었나? 뭐 먹었나? 몇 시에 먹었나? 그냥 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는요, 감시야, 관리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냐고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는 그렇게 처음에는 아, 사랑하니까 나 관심 있게 봐주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아니죠. 의부증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의부증 증상이 있다고요? 저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 그러지 않아요? 전혀. 분명히 있어요. 관리하고 감독하고. 왜? 아니, 근데... 한 번에 그게 상처가 있었고 또 사랑은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내 거가 될까? 내 거일까?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잖아요. 네.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좀 관리하는 쪽으로 가시죠. 그게 있습니다. 연애하고 즐기고 꽂히세요. 사랑하시고 사세요. 근데 결혼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복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복이 뭐예요? 그 전 결혼복이라는 게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니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면 문제가 된다고요. 아. 또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외아빠랑 다시 그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예. 아마 그거는 아마 그쪽에서 사정한다고 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일 거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저기 안된 마음이 왜냐면은요 물론 살아오시면서 12번의 뭐 이혼의 고비도 넘기셨겠지만 이번에 그 고비가 본인 옆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또 차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 아빠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해야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제가 지금 주식을 좀 할까 생각하는데 저하고 주식하고 좀 잘 맞을까요? 제가 소주 참이슬을 빨간 걸 소주를 좋아해요. 기준님도 소주 좋아하진 않잖아요. 아, 전 안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가 맞는 게 있고 나한테 안 맞는 게 있는데 물론 주식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배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큰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맞으세요. 왜? 본인 스스로 병이 나요. 이해가십니까? 스트레스.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대범하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겠지. 뭐 재미 볼 때가 있을 거고 뭐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이게 준비가 안 되시고 이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병 걸리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그건 횡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철저한 분석이고 막 그게 쫓아가니까 그 분석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니 잘 하시는데 늦다 뺐다. 이 강하고 이걸 뭐 백을 넣을까 천을 넣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배포면에는 굉장히 작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0만원치 샀어. 근데 이게 엄청 오른 거야. 근데 내가 요거 그 생각하고 요거 1000만원치 샀는데 뚝 떨어져 버려. 병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일단 기준님하고 안 맞는 거고요. 강추를 한다면은 뭐 교사 쪽 아니면 강사 이런 걸로 해서 철저하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같이 이렇게 이동 못하고 그럴 때는 과외 아닌 과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암암리 그런 걸로 좀 하시는 게 더 수익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는 일단 투자가 그렇게 없잖아요. 투자를 안 해서도 되는 거고 아예 그런 쪽으로 가세요. 자기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무슨 물론 선생님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그거는 다른 그 주식하는 선생님의 복인 거지 우리 기준님한테 그 복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요. 그리고 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하고 똑같은 거죠.
저 포이 사거리, 큰 사거리에 있는데 아. 갈 데가 없습니다. 문이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글쎄요. 왜냐면 서른인데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요. 딸이죠.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몸뚱아리만 아들인 거죠. 근성이나 이렇게 마음가짐 이런 거는 좀 여성 쪽에 좀 가깝죠. 여려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좀 많은 기도를 좀 필요합니다. 꼭 성당을 안 가도 집에 십자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사실 그 애를 신부님 쪽으로 가려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게 아니죠. 근데 그게 딱 막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왜 막힌 것 같습니까? 그게 뭐 안... 계셔요. 성모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데 그쪽 길로 가야 되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정말 김씨나 김씨라고 그랬죠? 아이 우리 아이는 이씨 이씨 강씨고 굉장히 강한 집안이세요. 특히 강신애가요. 그쪽에서 가는 걸 내비두진 않죠. 막으시겠죠, 조상들. 아, 그랬습니까? 정말, 글쎄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27에 첫 번째로 아이한테 큰 운이 들어왔는데 37까지 쓸 수 있는 운. 믿음이 서로들 틀리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큰 운을. 아이가 37까지 쓸 수 있는 큰 운이에요. 그런 게 그게 놓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그냥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10년치에 악재로 바뀌는 게 문제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풀리는 거죠. 노력에 비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이 생일이 언제죠? 11월 음력 양력으로 조인 했거든요. 11월 10일. 그 지금 뭐 음력으로 보면 한 10월이겠네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천주계에서도 조상한테 이렇게 제를 하잖아요. 걔는 귀한 자식이거든요. 네. 그 아이는 네. 좀 귀한 자식인데 글쎄요. 조상님들한테 성당에서도 뭐 제 지낼 때 좀 간절하게 한번 제 좀 지내면서 아들 좀 많이 도와달라고 꼭 성모하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조상님한테도 좀 제를 지낼 때 지극정성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귀신이 있는 거 알잖아요. 자기는 일부러 그 부정하려고 하지만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보는 혜안이 굉장히 좋아요. 기주님이 느낌 같은 거 아, 느낌. 정말 나를 오늘 안 오셔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본인 거를 스스로 못 보다 보니까 오늘 오신 건데 정말 강하세요. 느낌이나 필 이런 게 정말 좋아요. 아, 주식이 아니라 배운다면은요. 정말 배운다면은 경매 같은 거나 좀 배우세요. 아, 경매요? 네, 경매 같은 거는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배워서 좀 이렇게 하나 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리모델링 좀 하고 이러면은 그게 관심 되게 많아요. 그건 하세요. 괜히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왜냐면은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서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경매 같은 거는 내가 가서 물건도 볼 거고요. 맨 처음에 뭐 데이터상으로 저기 컴퓨터상으로 뭐 뜨겠죠. 어디에 무슨 뭐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발품을 팔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가서 현장에 가서 보겠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우리 기준님의 촉이 정확하거든. 아 요거 하면은 돈 되겠다. 그걸 하세요. 그걸 좀 배워서 아예 그걸 하세요. 대도 않는 주식하지 말고. 그 느낌이나 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요. 정확하고. 그걸 존중하고 사시면 아마 재미는 많이 보실 거예요. 아들은 정말로 좀 많은 기도가 엄마가 좀 필요하고요. 또 그 밑에 아이가 27이라고요. 그 애도 이제 27부터 이제 37까지 쓸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사실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건 안 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년 됐는데 27이요? 예, 무슨 25세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25세 결혼해서 27이건 어쩌건 간에 아이가 지금은 마음을 못 잡은 형국이거든요. 작은 애가요? 네. 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마음부터 흔들림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애를 뭐애날 일이 뭐가 지금 마음도 못 잡은 애가 애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운이 들어서 내년에는 운이 뭐 발복이 되겠지만 아홉 세는 운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집에 십자가 보고 성모와 예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지금 다들 냉담하고 있어요. 남편만 좀 열심히 다니고 있고. 보세요. 남편도 신이고요. 그냥 제각기 개성들이 내 식구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내 식구에다가 뭐 며느리라도 뭐 딸이라도 뭐 사위라도 있으면 같이들 있으면 뭐 웃고 떠들고 막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는 모이는 게 조심해야 돼요. 너무들 다들 개성들이 강하니까 시끄러운 소리 나고 큰 소리 나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글쎄요. 이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성당 열심히 다닌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웃겨. 좀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뭔가가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물어봤잖아요. 서두에 왜 그쪽으로 가셨냐고. 이게 싫어서 거부하시려고 가신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거에 접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갔는데. 근데 지금 현존하는 분들 계세요? 저같이 이 길을 가시는 집안 내에. 저희 집안에요? 네. 친정 어머니 쪽으로요. 어머니 그래요? 쪽으로 외가 쪽으로도 저 같은 사람들이 계시고 스님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좀 오래 사셨으면 저도 아마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한테 받은 게 굉장히 신적으로 강한 걸 어머니한테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58, 9년 살아오시면서 많은 구구난이 있고 시끄럽고 막 이러는 게 아마 그런 여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외가 쪽으로 그런 게. 그렇죠. 아무튼 주식은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요. 경매 같은 거 좀 배워보시고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놀팔자 아닙니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놀팔자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편하게 사셨다면은 네. 이제는 일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일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요. 용기 내시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기도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고요. 아드님이나 우리 기준님이나 저 사골에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아셨죠? 운이 좀 발복이 되셔야 되는데 운이 악재로 박혀 있는 형국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 동지예요. 동지가 1년 24절기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네. 운이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갖다 치고 그 경매 쪽이나 이런 거 공부, 부동산이나 이런 경매 쪽에 공부하시라고. 네. 저희,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내려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호상이에요. 아 글쎄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간단하죠? 해드릴 게 없나요? 왜 없어요? 천도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유언 한마디 못 하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절에서도 천도제가 있지만 우리 무당들도 진욱이라고 아버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버님의 영혼을 갖다 불러서 아버님한테 하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아버지가 뭐 딸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이 말 저 말 많이 하시겠죠. 그런 거는 이제 종교는 틀리지만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쪽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돌아가시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거든요. 천도제라는 게 있죠. 극락으로 좀 가시라고, 천국으로 가시라고. 그거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게요. 비용이 많이 들면 기도라도 많이 하세요. 아버지 좋은 곳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천주교 쪽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는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한심해요. 종교를 좀 바꾸는 게 좀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인데 때가 이제는 됐다는 거죠. 모든 것도 바꿈도. 근데 누구 말도 안 들으세요 기주님은? 제가요? 네. 제 고집대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도 나보고 다쳐도 봐야 아 이게 아닌가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믿음은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네. 물론 중요하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란 말씀은 내가 드리긴 좀 그렇고 네. 원래는 이런 쪽이 저희 쪽이라는 거
집안 내력부터 이런 주기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신축년에는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요. 아무튼 아드님이나 본인 운세들이 좀 막혀 있으니까 운세들이나 좀 열게 기도나 좀 많이 하고 사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네 같은 무속인이 됐건 네. 좀 의뢰 좀 하시고요. 그게 조언입니다. 어떤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그 무당들이 꼬투감 하는 게 굿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굿 같은 걸로요? 그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재 산에 가서 정성 드린 걸 산재라고 합니다. 아니면 강이나 바다 가서 하는 걸 용신재라고도 하고요. 그런 좀 행위 자체가 좀 필요해 보여요. 부처님이 예수님이 성모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산, 물, 조상 이 중에도 좀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좀 청했으면 싶어요. 아셨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가자.